태풍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기상청 GFS에 따르면 19호 태풍 성깐은 중심 기압 986 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19m의 세력으로 17일 월요일 오후 1시에 발생을 해서 대만과 필리핀의 루손 해협 사이에 있다가 머물다가 루손 섬에 상륙을 하여 이 필리핀 바기오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미국 기상청 GFS는 보고 있습니다. 트로피컬 티빗의 예측을 보면 역시 필리핀 루손 섬에 상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20호 태풍 예사도 발생을 하여 대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트로피컬 티빗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7호 열대요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태풍의 씨앗인 97호 열대요란이 발생을 했으며 15노트 초속 8m 1010 헥토파스칼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97호 열대요란은 GFS 예측을 보면은 이 일본의 혼슈 시코쿠 그리고 이 중국의 상하이 쪽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GPS 예측을 보면은 GPS 예측은 일본의 혼슈 그리고 이 가고시마 쪽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8W 열대요란도 발생을 했는데요. 15노트 초속 8m 그 다음에 1007 헥토파스칼의 세력을 가진 태풍의 씨앗 역시 98W 열대요란도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 태풍으로 발생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GPS 예측이 있으나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